오늘도 골프 전에 영상 하나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틀었는데 오늘은 비판입니다. 어제 또 뭐 영상 하나가 13일 전에 올라와서 어제 봤는데 보면서 정말 제목이 희만 드리고 멀리 치는 비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분명히 클릭을 하기도 전에 분명히 이 레슨 나오고는 거리가 안 나는 걸로 알아요. 장타자들 거리가 나는 사람들은 거리 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든 방송을 하든 일단 거리를 내는 것부터 보여주고 스크린이든 필드든 아니면 트랙맨에서든 자기가 볼 스피드가 그렇게 장타를 친다 많이 난다라는 걸 항상 영상에 깔고 갑니다. 그 장타 부심이 있어요. 근데 어떤 영상을 봐도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멀리 치는지 볼 스피드가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리가 안 나니까 그런 걸 안 올리는 거예요. 거리가 안 나니까. 장타 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신이 거리가 얼마나 나갔는지 숨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뭐 볼 스피드가 얼마나 나거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채 저렇게 장타를 치는 방법, 힘만 들이고 멀리 치는 방법 저런 것들은 전부 다 저렇게 레슨한 사람들은 전부 다 실제 거리는 짤순이에요. 거리 안 납니다. 거리 안 나. 그래서 어제 보고 또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렇게 말은 길게는 안 하는데 힘만 들이고 멀리 치는 비밀이라면서 또 뭘 설명을 하느냐 잘 보세요. 뭐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트랜지션 이렇게 연습할 거예요. 트랜지션은 정확히 언제냐? 트랜지션이 정확하게 언제냐? 끝나다 할 때, 그러니까 백스윙의 8분의 7 구간에서 왼쪽 발이 스태핑을 해요. 자, 저겁니다. 그냥 요, 이렇게 바로 보고 바로 뜰게요. 골프는 뭐 똑같죠? 뭐 여러분들 맨날 듣는 소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리를 내거나 아니면 지면 발력이든 왼쪽 벽이든 힙턴이든 뭐든 하면 전부 다 트랜지션, 뭐 트랜지션에 관할 그런 거였으니까 백스윙을 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비두리지 말고 백스윙이 올라가면서 프로들은 슬로우 모션을 보면 백스윙이 올라가면서 탑에 올라가기 직전에 먼저 하체 비두리 시작한다, 힙턴을 시작한다, 뭐 왼쪽으로 중심이 이동을 한다, 지면을 누른다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거리가 안 나요. 거리가 안 나. 실제로 거리가 나는 사람들은 이런 설명 잘 안 합니다. 특히 거리가 안 나는 사람들 교과서로 골프를 배우고 머릿속에는 교과서만 밖에 없고 항상 레슨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저런 것들은 나도 기본으로 다 아는데 역시 한 번 더 읊어주네. 여러분들 기본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유튜브만 봐도 다 기본 알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는 기본을 똑같이 말하는 프로일수록 거리가 안 나요. 거리가 안 나. 실제 저분 거리가 나는 영상이 있나? 저는 없는 걸로 압니다. 실제 드라이버 볼 스피드가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60도 안 날걸요? 아마 제 생각에는 거리가 안 나는 걸로 압니다. 근데 힘 안 들이고 멀리 치는 거 자기가 거리가 안 나는데 뭔 자기가 거리가 안 나는데 힘 안 들이고 멀리 치는 방법입니까? 자기가 거리가 안 나는데 어쨌든 해서 보면 전부 다 와가지고 백스윙하면서 지면 발려고 이렇게 친다 이렇게 하면서 왼쪽 트랜지션 할 때는 탑에 오기 전에 왼발을 누른다 히턴한다 이렇게 해서 뭐 왼쪽 중심 이동할 때 그것 때문에 어제 또 보고 왜 저렇게 설명할까 밴드에 글을 또 많이 남긴 게 있습니다. 밴드 글을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냥 뭐 길게 안 하고 잘 보세요. 힘 안 들이고 멀리 치는 방법 잘 보세요. 그냥 전에 한 번도 개사기 레슨 시리즈에 야구 투수 올리면서 했는데 또 특히 골프 프로들이 어떤 거를 예로 들면서 많이 해요. 공 던지는 거 야구 투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공을 던질 때 이렇게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지면을 누르고 하체 힙턴을 하면서 팔꿈치를 끌고 들어와서 코킹을 유지하고 여기서 던진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거리가 안 나죠. 실제 그러니까 공을 제대로 이렇게 그냥 두 개서 툭 이렇게 뭔가 이 정도로 던지는 프로도 별로 없습니다. 특히 여자들 공 던지라고 하면 이렇게 던져요. 지면 발려 이렇게 공을 못 던져. 자기들은 공을 던지는 방법이나 이런 거랑 다 설명을 하면서 실제로 공 던지라고 공도 못 던집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 말을 듣고 실제 투수들을 보세요. 투수들 제가 밴드에도 글 올렸는데 골프는 무조건 이렇게 뭐 투수들도 트랜지션 뭐 변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와인드업을 하면서 이렇게 오른발을 누른 상태에서 나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서 왼발을 굉장히 땅을 강하게 누르고 중심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던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하면 공의 스피드 같다고 못 던져요. 그래서 제 말을 보고 투수들이 보는 건 뭐라 하냐면, 투수들이 특징적인 순간적으로 공을 던질 때 몸이 열릴 때 정말 특징적인 동작이 있어요. 뭐가 특징적인 동작이 있으면은 요걸 이제 투수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실제 공을 정말 빨리 던지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와인드업을 하고 공을 던질 때 거의 던질 때 몸이 이렇게 틀릴 때 다리가 닿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특징적인 뭐 동작이 뭐냐면, 지금은 잘 보세요. 왼쪽 엉덩이가 앞에 있죠. 근데 순간적으로 탁 공을 땅 던지는 순간에 왼쪽 엉덩이보다 오른쪽 엉덩이가 빵 이렇게 튀어나갑니다. 이게 정말 빨라요. 왼쪽 엉덩이보다 오른쪽 엉덩이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그래서 투수들이 던지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들리면서 오른쪽 엉덩이가 여기 있죠.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골프 프로들처럼 하면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가 못 나갑니다. 잘 보세요. 골프 프로들 말대로, 아니면은 방금 올렸던 그렇게 뭐 거리를 보내는 방법. 야구 투수들 얼마나 거리 많이 보내니까, 윤성민 선수 얼마나 거리 많이 보내요. 그리고 세계장타대회 선수 중에 투수 출신이 정말 많습니다. 세계장타대회 챔피언 출신이 MLB 야구 투수 출신이에요. 골프 프로들은 절대 그렇게 거리 못 냅니다. 디첸보우요, 제일 볼스피드가 난다는 디첸보우조차도 야구 투수들보다 거리가 안 나요. 볼스피드가 안 납니다. 그 정도로 야구 투수들은 거리를 내는, 야구 타자도 마찬가지지만 야구 투수들은 모든 아까 말한 트랜지션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니까 공을 던지듯이 드라이버를 들고도 그렇게 세게 멀리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 제프라는 세계장타대회 그 챔피언 2017년도인가 챔피언이 있는데, 야구선출이에요. 야구선출. 그 MLB 야구선출. 근데 드라이버를, 골프를 연습했나, 드라이버를 한 2개월 3개월 배우고 나온 거예요. 구력이 한 2개월 3개월입니다. 드라이버 들고 장타대에 나가지고 볼스피드를 거의 한 90몇 100 이렇게 내거든요. 골프 프로들 중에 그렇게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어쨌든 말이 길어지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골프 프로들이나 방금 같은 트랜지션들로 역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고 공을 던진다고 생각을 하고 와가지고 왼쪽 다리를 이렇게 막 스텝을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왼쪽 다리가 왼쪽 빵을 강하게 누른 상태에서 누르고 오른쪽 엉덩이를 보내려고 앞으로 해보세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가져요. 해보세요. 공을 던질 때 왼쪽 다리, 골프 프로들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왼쪽 다리를 강하게 누르고 이 왼쪽 힙턴을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려고 해보세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왼쪽은 투수들은, 뭐 저도 완전하게 투수를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골프 프로들보다 공을 더 잘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실제 공 던지는 것도 이렇게 올린 것도 있고. 네. 근데 잘 보세요. 실제 투수들은 왼쪽은 그냥 내 몸이, 그 윤성민 선수가 자기 유튜브에 이제 자기가 공을, 투수들이 공을 던지는 방법을 해가지고, 야구는 이렇게 먼저 중심이 나가는데 투수들은 최대한 오른쪽에 중심을 모으고 나갈 때도 오른쪽을 중심을 모은 이렇게 나가지, 몸을 닫은 채로 오른쪽이 이렇게 나가지, 아까 골프 프로듀처럼 백스윙을 하기 전에 왼쪽을 중심이동, 왼쪽 스텝 이런 거 다른 거 안 합니다. 최대한 오른쪽을 모으면서 이렇게 나가요. 공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골프 프로들이 말하는 왼쪽을 스텝을 하고 왼쪽 힙턴을 하고 끌고 와서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왼쪽은, 왼쪽 발이든 왼쪽에 있는 지면은 오른쪽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저쪽 공을 던진 대로 쏟아놓기 위해서, 왼쪽이라는 거는 내 오른쪽을 왼쪽으로 옮겨서 던지는 게 아닌, 그냥 왼쪽은 건너갈 뿐이에요. 오른쪽에 에너지를 모아서 오른쪽에 에너지를 뿌려야 되는데 이걸 왼쪽으로 쏟아놓고, 그래 골프 프로들 이렇게 하라고, 오른쪽에 모아서 그 다음에 왼쪽으로 쏟아놓고 그 다음에 못 던져요. 이거 어떻게 던집니까? 그냥 오른쪽에 잔뜩 모아둬서 이 오른쪽에 모든 에너지, 그래서
엉덩이 망하잖아요, 투수들이. 모든 에너지를 모아두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공을 던지면서 몸도 같이 이 에너지가 공 쪽으로 이렇게 쏟아내야 되는데 오른쪽을 쏟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왼쪽이 내 모든 에너지가 왼쪽으로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이게 오른쪽 에너지를 다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지면 발력, 골프 프로듀션 처음부터 지면 발력, 하체 때 이런 게 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닌 그냥 왼쪽은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오른쪽 이렇게 이렇게 모아뒀으니 그냥 왼쪽은 이렇게 건너가주는 역할만 해주면 돼요. 건너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건 잘 보세요. 건너가주는 역할을 할 때는 땅을 강하게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땅을 강하게 누르면 건너가지도 못해요. 그냥 오른쪽에 모아진 게 왼쪽을 넘어서 저쪽 공을 던져야 되는 포스 쪽으로 공을 던지면서 몸도 이렇게 실어야 되니까 그냥 왼쪽은 그냥 땅만 그냥 툭 이렇게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오른쪽에 모아두면은 그냥 왼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모아두고 왼쪽에 중심을 딱 싣는 순간에 왼쪽으로 다 뺏기니까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에너지가 다 뺏긴 상태에서 이게 넘어가려고 해봐.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특히 왼쪽하고 백스윙을 하고 왼쪽 이렇게 중심 이동하면서 아까 말한 스텝을 하자고 이제 다운스윙이 시작되기 다운스윙이 백스윙의 스탑에서 시작되기 전에 왼쪽에 스텝을 누른다. 이러니까 자기가 거리가 안 나는 거야. 자기가 거리가 나고 자기가 거리가 나는 설명을 했는데 자기가 거리가 안 나면서 이런 것들 자기가 거리가 안 나는 요인인데 이게 이거를 남한테는 거리가 난다고 설명을 하면 어떡합니까? 거리가 안 나. 답답해 죽겠어요. 아 저런 거 보면은 제발 좀 그냥 공 던지는 거라도 좀 배우면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왼발을 그냥 오른발을 밀면 왼발이 저절로 오잖아요. 그죠? 오른발을 강하게 밀면 왼발이 더 많이 오는 거고 근데 골프 프로도 오른발을 미는 쓰는 것도 못하고 무조건 왼발부터 누고 왼발 힙합 공을 이렇게 던지니까 공 하나를 제대로 못 던지죠. 그냥 오른발에 잔뜩 엉덩이에 힘을 모으고 그냥 오른쪽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저쪽으로 쏟아놓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쏟아놓기만 하면 되는데 와가지고 골프 프로들 뭐 야구 선수를 하면 아까 말한 전부 다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왼쪽 중심이동 땅을 강하게 누르고 왼쪽 힙턴을 까면서 팔꿈치를 끌고 와서 코킹을 유지하고 이렇게 뿌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 이렇게 던져 공을 못 던지는데 공을 못 던지 그래서 Ready. 골프는 전부 다 잡고 백스윙을 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뭔가 실른다라고 하는데 왼쪽은 그냥 오른쪽의 에너지를 공 쪽으로 실어주면서 만약에 오른쪽의 에너지를 모았다 그럼 공을 딱 싣는데 이 상태에서 뭔가 뭐 왼쪽으로 안 가면 이게 딱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정지가 되니까 아 그러면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왼쪽 히터를 하면서 왼쪽이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의 에너지를 다 싣고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피니시까지 갈 때 그냥 과장되게 하면 Ready. 왼쪽은 그냥 편안하게 두고 오른쪽이 왼쪽을 건너가면 돼요. 그래서 요런 드릴도 있단 말이에요. 골프에서 Ready. 오른쪽에 중심을 남겨두지 말고 백스윙 하프하면서 이렇게 한 발이 나가라. 여러분도 해보세요. 한 발이 나갈 때 그냥 간단하게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오른발이 요로 한 발 나가보세요. 그렇게 그러면은 왼발이 과연, 왼쪽 땅이 과연, 왼쪽 중심이 과연 이렇게 눌러야 오른발을 이동
운동하기가 쉬운지 왼발은 편안하게 그냥 강목처럼 그냥 강목이 딱 강목 같은 게 이렇게 다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제가 지금 강목을 땅으로 누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강목이 딱 서 있으면 강목을 기준으로 이렇게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면을 누르는 것 자체도 내가 왼발은 그냥 편안하게 서 있지만 오른발만 이렇게 넘어와보세요. 넘어와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천천히 넘어갈 때는 그냥 왼발도 땅을 조금 천천히 이렇게 발을 이렇게 구르는 듯이 조금 누르겠지만 내가 이 상태에서 프로들이 말하는 왼쪽 중심이든 이런 게 뭐냐면은 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닌 오른발을 저쪽으로 더 빨리 이동을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오른발을 절로 이동했을 뿐인데 왼발이 땅을 더 눌러야 돼요. 눌러집니다. 내가 눌리고 이동하는 게 아닌 그냥 편안하게 왼발을 두고도 오른발, 오른 엉덩이, 아까 말한 투수들이 오른 엉덩이가 왼쪽보다 훨씬 더 빨리 팡 치고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오른쪽 엉덩이, 무릎, 모든 오른쪽이 내가 왼쪽을 건너서 절로 빨리 간다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이동을 세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왼쪽이 땅을 저절로 강하게 눌러요. 강하게 눌러. 내가 일부러 누르는 게 아니고. 근데 골프는 전부 다 그걸 일부러 눌러. 일부러 이 스텝, 아까 스텝하라고 하잖아요. 스텝. 그러니까 차이가 거리가 안 나가지. 차이가 거리가 안 나가지. 아, 지금 답답해 죽겠네, 진짜. 자, 아까 제목이 있었죠. Ready. 힘 안 들이고 멀리 치는 방법. 힘 안 들이고 멀리 치는 방법. 요거 하면 됩니다. 그냥 백스윙하고. 뭐 하면 돼요. 힘 하나도 안 줬잖아요. 오, 쪼서 슬럭 쳤잖아요. 242미터 나갔잖아요. 그죠? 오, 힘 안 들이고 멀리 쳤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하면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그냥 저는 그냥 정말 그냥 백스윙을 하고 왼쪽 다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른쪽만 그냥 공을 치면서 오른쪽이 그냥 요로 건너왔을 뿐인데 저 정도 거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저 여자 프로가 말한 대로 그러면 아 이것보다 뭐 더 대단한 기술 트랜지션 골프의 장타 기술이 있으니까 백스윙을 하고 왼쪽에 스텝을 누르고 이렇게 왼쪽 히터를 하면서 쳐볼까요? 똑같이 그냥 살살 거리 안 납니다. 안 나요. 똑같이 했잖아요. 왼쪽으로 스텝을 밟고 백스윙 탑에 올라가기 전에 스텝을 밟고 히턴을 하고 거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리가 안 나지. 자기가 거리가 안 나지. 그냥 오른쪽만 그냥 하면서 이렇게 막 건너오면 되는데 공을 던져도 그냥 오른쪽에 이렇게 건너가면 되는데 골프는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실제 공을 그냥 투수들한테 공을 던지는 방법이라도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중심이동이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 반대거든요. 은성민 선수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가네. 그래서 중심이동이란 건 아까 말했지만 뭐 그냥 뭐 더 길게 안 할게요. 그냥 그렇습니다. 중심이동에서 특히 잘 보세요. 프로들이 말하는 왼쪽 중심, 뭐 왼쪽 지면 발력, 아까 말한 왼쪽 트랜지션의 스텝 이런 거는 전부 다 내가 일부러 왼쪽을 이렇게 밟는 게 아닌 내가 백스윙이 뭡니까? 백스윙이 과정이 오른쪽으로 뭔가 에너지를 잔뜩 모으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깨턴도 마찬가지. 어깨턴이 내가 이쪽 공 쪽을 이렇게 가면 아니잖아요. 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모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오른쪽의 에너지, 모은 에너지, 공간의 에너지를 공에 쏟고 그 다음에 골퍼는 또 공에 쏟으면서 탁 이렇게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공을 쏟으면서 헤드가 관성위에서 던져지면서 이게 앞으로도 잘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잡아 이렇게 뭐 끊어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잘 나가게. 그러면은 이게 잘 나가게 만들어주려면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와서 이 헤드가 공을 맞고 이걸 잘 나가게 만들어주려면 왼쪽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잘 나가요. 아니면 그냥 오른쪽만 왼쪽을 건너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잘 나가요. 상식인데 이거는 상식인데 상식. 아, 자기가 이것만 해보면 되는데 왼쪽으로 와가지고 스텝을 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잘 나아지는지, 중심 이동이 잘 되는 건지, 일부러 왼쪽을 누르고 하는 게 스텝을 밟고 하는 게 잘 되는지, 아니면 왼쪽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른쪽만 그냥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이게 훨씬 더 잘, 중심이 잘 이동을 하고 뭔가 왼쪽 벽도 지켜지고 하체도 다 열리고 하체 턴트 다 하고 거리도 더 많이 나가고, 요것만 해봐도 아는 걸 왜 모르는 건지 프로들, 특히 여자 프로들, 어릴 때부터 교과서만으로 배운 선생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 왼쪽 히터만 돌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뭔가 발견을 하거나 스스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를 계속,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자기가 거리가 안 나면은 그거를 자꾸 의심해보고 자기가 거리가 나는 방법을 막 저처럼 뭐 야구를 배워보든지, 저는 야구를 배운 건 아니지만 사회인 야구도 해봤고, 아니면 아이스하키든지 타자라든지, 저는 야구 연습하는 타자 기구도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기구도 있어. 그러면 자신이 거리가 안 나면은, 그리고 자신이 거리가 안 나서 투어 선수로서 성공을 못했으면은 어떻게든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기본이 어떻게 됐든 어떠한 방법을 다 써서라도 자신이 거리를 스스로 막 알아내려고 하고 스스로 거리를 늘리려고 하는데, 특히 여자들은 말을 너무 잘 듣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말이 그냥, 특히 뭐 어릴 때부터 배우고 만약에 그 선생님이 또 프로다, 뭐 톱 프로다, 아니면은 뭐 대단한 선생님이다, 그러면 그 말이 곧 그냥 성경의 말이에요. 어떤 의심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이 들으면서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거리가 안 나면은 왜 거리가 안 나는지 의심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그냥 더 성경의 말이나 아니면 그 선생님의 말을 해서 자기가 거리 안 나는 건 또 똑같이 더 왼쪽 중심 이동을 안 하고 더 히턴을 안 하니까 계속 이것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스스로 알아볼, 스스로 뭔가 깨달으려고 스스로 알아낼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합니다. 특히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운동을 시켰을 때 남자들은 선생님 말을 안 듣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자가 낫다 남자가 낫다 이런 것보다는 남자들은 선생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뭐 선생님 뭐라 하면 그냥 딴짓하고 막 자기 스스로 막 오만대만 걸 다 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거리를 늘리는 거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방법을 막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정말 말을 잘 들어요. 하라는 대로 고지고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거를 믿고 그거를 끊임없이 연습해요. 근데 골프는 정확성을 따진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특히 그냥 우리나라에서 한 화이트티 정도 치고 거리를 그렇게 많이 안 나가야 돼, 안 내도 되는 그런 구장에서 칠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왼쪽 중심 이동을 하고 이렇게 치면서 드라이버 한 190m, 200m 날리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상위권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거리가 필요한 전장, LPGA, 마스터, 대회 뭐 이런 데 가면은 여자들도 거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데서 거리가 안 나면 이제 자기가 성공을 못 해요. 어쨌든 왼쪽은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해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밴드에 글을 하나 또 남겼습니다. 달리기를 해도 이 달리기를 달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는 분이 일반인들, 저도 이제 부모니까 저도 이제 운동회 가가지고 저도 달리기 빨리 달리기 한번 해봤었거든요. 갔다 왔다 하는 거. 그 제가 1등 했어요. 저는 그냥 이건 그냥 여담으로 말하는데 저 100m 달리기 초등학교 때 21초 했습니다. 여자보다 느렸단 말이에요. 제가 거의 종교 꼴찌였어요. 21초면은 진짜 남들은 13초, 빠른 애들은 13초, 14초 뛰고 여자들도 여자들은 막 15초, 16초 뛰는데 저는 21초보다 그 정도로 피지컬이 안 되고 턱걸이도 하나도 못했는데, 저는 춤을 열심히 추고 춤에 있어서 중심 이동이 똑같거든요. 내 발을 내미는 게 아닌 뒤에 있는 발을 밉니다. 그래서 춤에 있는 중심 이동이라든지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달리기를 연습한 건 아닙니다. 저는 달리기 진짜 제 딸내미 언제든 한 4학년 때인가 운동회 가서 정말 한 20, 30명 만에 처음 해봤어요. 달리기라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씨 난 초등학교 때 21초 터였는데 달릴 수 있으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1등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달리기 잘하고 막 산악 그 등산 바지 입고 막 달리기 잘하는 듯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분명히 젊고. 근데 걔보다 그 사람보다 제가 1등을 하더라고요. 그거 있고를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빨리 달리겠잖아요. 이런 원리를 알고 하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달리기를 왜 얘기하냐? 달리기도 이런 달리기를 모르는 사람은 운동해가지고 학부모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빨리 달리려고 해가지고 앞으로 딱 중심을 실어가지고 땅 하는 순간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빨리 뛰려고. 특히 여자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막 빨리 뛰죠. 달리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달리기가 이 뒤에, 특히 100m 달리기 할 때 뒤에 여기 이제 발판이 있죠. 발판이 왜 있어요? 발판이 밀라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 할 때 딱 준비를 하는 순간에 내가 땅 하면은 내 발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땅 하는 순간 발을 뒤로 완전히 이렇게 딱 밀어요. 뒤로. 순간적으로 발을 뒤로 딱 밀면은 바로 출발을 할 수 있어요. 미는 순간 바로 출발을 하는데 내가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출발이 늦어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을 칠 때 그냥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공을 발로 차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와가지고 백스윙을 하고 중심이동을 이 상태에서 공을 힙턴을 하면서 이렇게 딱 찬다. 뭐 세게 찹니까? 그냥 공을 찰 때 이 상태에서 내가 이 공을 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 이 다리를 뒤로 민다. 뒤로 민다. 뒤로 민다라고 생각을 하면 빵! 이렇게 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간다. Ready. 아니면 앞으로 중심을 이동한다. 뭐 지면을 앞땅을 누른다. 이런 게 없이 그냥 뒷다리를 차고 뒷다리가 건너가면은 나는 지금 왼발로 땅을 굉장히 강하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오른발만 그냥 왼발을 빨리 뒷땅을 차면서 잘 건너가면은 중심이동 이런 거 다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왜 답답해서 그냥 빨리 끊을래. 답답하니까 자꾸 말이 계속 길어지네요. 어쨌든 왼발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오른발, 오른쪽에 만든 에너지를 다 잘 건너가게만 해주는데요. 그게 트랜지션이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모인 에너지를 공이랑 같이 어떻게 하면 저쪽 가게 쪽으로 날려보내느냐. 모인 에너지를 날려보내느냐. 모인 에너지를 쓸데없이 쏟지 말고 모인 에너지를 그대로 날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할 수 있으면 Ready. 슬럼쳐도 저 한 지금 한 드라이버랑 180m 치는 느낌으로 쳤나? 이 정도 나가요. 그리고 제가 밴드에 걸어오면 트랜지션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트랜지션. 여러분들 트랜지션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딱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공 던진다라고 했죠. 누구나 공을 던질 때는 이렇게 와가지고 중심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제가 옛날에 기사기대서 시리즈 몇 탄이지? 그 중에 하나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아까 말한 저 레슨 프로가 말한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서 트랜지션을 하는 백스윙 타를 올라가기 전에 트랜지션을 하고 지면 반력을 하고 이런 게 잘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잘 보세요. 두 공을 하나 드세요. 공을 내가 세게 던질 때 골프처럼 와가지고 왼쪽을 스텝 발바를 했잖아요. 스텝을 밟고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닌 발을 공중에 띄워놔요. 발 안 닿습니다. 발을 공중에 띄워놓고 이렇게 세게 던질 수 있는지 해보세요. 이거 안 됩니다. 트랜지션 못하는 사람 이거 안 돼요. 공중에 띄워놔도 오른발을 강하게 차면서 오른발이 공중에 띄어있는 왼발을 건너가게 만들어 주는 게 트랜지션이에요. 왼발이 땅에 밟든 왼발이 공중에 떠있든 그래서 핸들볼 선수들이 가면서 공중에 빡 떠가지고 이렇게 땅 던지잖아요. 이런 게 트랜지션입니다. 트랜지션은
내가 직접 중심을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트랜지션은 내 중심을 중앙을 기점으로 건너가게 만드는 게 트랜지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살살 던질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거 남자들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도 있긴 남자들도 이거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개 레슨 가면 시켜봐요. 이거 안 됩니다. 남자들도 운동신경 정말 좋거나 선출이 아닌 이상은 백스윙하고 와가지고 야구 공을 던지는 살살 들어가지고 발을 땅에 안 닿고 이렇게 와가지고 아까 말했죠. 또 투수들은 순간적으로 던지면서 왼쪽 엉덩이보다 오른쪽 엉덩이가 더 빨리 튀어나온 거라 했잖아. 그래서 발을 들고 나서 던질 때 이렇게 엉덩이가 오른쪽 엉덩이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공을 세게 던질 수 있는데 해보세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니까 트랜지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저렇게 골프 레슨들이 전부 다 왼쪽으로 누르고 이렇게 던지라고 하니까 거리도 안 나고 트랜지션 자체를 모르고 이게 트랜지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왼발이 땅을 누르거나 왼발을 들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왼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왼발 들고 쳐볼게요. 왼발 들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중심이동도 안 하고 왼발이 여기 있는데 무슨 왼쪽으로 갑니까? 지면 발로도 못 누르죠. 왼발 들고 있는데 거리에서 230m 갔잖아요. 막 골프 프로들이 맨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도 저보다 230m 못 날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왼발 한 발만 들어도 오른쪽을 순간적으로 공쪽으로 딱 요 정도로 딱 요 정도만 튕겨서 트랜지션만 해줘도 이 정도 거리는 한단 말이에요. 이게 트랜지션이에요. 이게 트랜지션.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 뭐 프로들이 백스윙 탑에 오르기 전에 하체 리드를 한다. 그걸 전부 다 또 백스윙을 하면서 왼쪽으로 온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오른쪽을 탕 튕기면서 건너가는 이 트랜지션을 하려면 백스윙 탑에 딱 도달하면 이게 안 튕겨집니다. 그래서 백스윙이 올라가고 있어 코킹이 시작을 하고 있을 때 오른쪽을 살짝 누르고 탕 이렇게 튕겨 오른쪽을 탕 튕겨줘야 되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을 보면은 백스윙 탑 전에 이렇게 왼쪽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구독자도 한 40몇만 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도 벌써 한 8만 명이 봤더라고요. 8만 명은 전부 다 봤던 사람이 또 봤을 수도 있지만 8만 명 중에 한 8천 명이라도 봤다. 실제 본 사람들. 그럼 8천 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또 인도에서 와가지고 백스윙 탑에서 그럼 나는 저런 거 들었으니까 아 저게 비거리가 나는 방법이야. 백스윙 하면서 백스윙 탑 오기 전에 스텝을 밟자, 왼쪽을 밟자, 힙턴을 하자, 깎이고 잡아 땡기고 오만 대만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만 잘 건너가줘도 이게 정말 쉬운데 제목 말 그대로 힘 안 들이고 거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인데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살살 칩니다. 240m 볼 스피드 68.89 나왔죠? 저 정말 살살 쳤어요. 세게도 안 쳤습니다. 그냥 아까 말한 중심만 오른쪽에 있는 것만 정말 그냥 왼쪽을 기준으로 빨리 이동한다라는 것만 한 것 뿐이에요. 그 저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 뭐 거리 뭐 한가서 거리 비거리 늘리려고 옆에 장타 선수들 많은 그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 어떻게든 막 이렇게 레깅하고 중심 이동 뭐 이렇게 하면서도 세게 쳐도 저 정도밖에 안 나가잖아요. 전 살살 쳐도 저 정도 나가. 이런 차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된 기술을 가르쳐 줘야 그리고 제대로 기술 알려 줘야 발전이 있는데 오히려 더 자기가 거리가 안 나는 스윙을 더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것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아까워 죽겠어요. 어쨌든 Ready. 오른쪽만 잘 건너가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야구 투수들은 절대 공을 와가지고 Ready. 이렇게 안 던져요. 그냥 오른쪽만 그냥 막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아시겠죠? 그냥 그런 것들 보고 제발 좀 그런 레슨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없으면 되는데 저런 레슨이 아예 저런 이론이
저런 개념이 아예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 아마추어들이 그냥 혼자서 어떻게든 거리를 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할 건데 저런 게 다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저것만 하면 거리가 난다고 생각하고 다 머릿속에 세뇌를 박아 놓으니까 아까 말했지만 저 여자 프로처럼 자기도 아마추어들 저렇게 세뇌된 사람들은 자기도 열심히 자기가 거리가 안 나는 건 더 안 해서 더 왼쪽을 안 밟아서 스텝을 안 밟아서 더 지면 발력을 이용을 안 해서 더 왼쪽 히터를 안 해서 이것밖에 연습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못 하는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트랜지션은 백스윙에 모인 에너지를 어떻게 공을 뚫고 나가느냐가 만들어지는 그 뚫고 나가는 순간에 전환이 되는 이 동작이 저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다시 이제 유턴을 하면서 다시 나가는 이 유턴을 하는 과정이 트랜지션이지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오는 게 트랜지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걸 통해서 제대로 트랜지션 하세요. 그리고 저런 것들 좀 보고 답답해지면 저런 것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마추어를 다 망치고요.